자, 오늘도 계속해서 마켓 스탠바이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십시오. 오현진 팀장님, 그 다음에 신일섭 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현진 팀장님한테 오늘 탑3라고 그럴까요? 보시고 있는 시장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이제 환율 관련된 얘기인데 네. 최근에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이 이제 부진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좀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환율 전망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요. 다만 단기간 이제 환율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조만간 좀 하향 안정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고 원화가 다시 강세 구간으로 들어가는 위치에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네, 조만간 환율이 꺾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원달러 환율 안정 그리고 외국인 수급 개선 그리고 국내 증시 반등 네, 여기까지 시나리오가 연결될 것 같으니까 환율이 안정되는지 여부를 꾸준히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벤트인데 내일 2024 로보월드가 개최가 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킨텍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AI와 자율주행 의료 로봇을 비롯해서 다양한 로봇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총 300개 업체가 참여해서 규모는 역대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참가 업체의 로봇을 대중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루트도 열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의 활용도가 과거 대비 크게 높아졌고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이죠. 네, 보핏이 조만간 출시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된 모멘텀들이 꾸준하게 부각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진성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좀 관련주를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이제 국내 증시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일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입니다. 24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7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익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AI라든지 그리고 서버형 메모리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고 또 HM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닉스가 최선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를 실적으로 증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반도체주의 주가가 반등 변곡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특히 HBM 이후로는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특히 후공정 장비 업체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이닉스가 괜찮은 실적을 낸다면 후공정 반도체 관련주들 조정 좀 많이 나왔었는데 반등에 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공정 반도체 관련주 SFA 반도체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군들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보시면 투자 힌트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께서는 환율에 대한 안정화 부분, 외국인 수급 부분 가장 먼저 짚어주셨고 그리고 로봇 관련된 행사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SK하이닉스의 네. 실적 발표까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탑3 어떤 것 들고 오셨을까요? 네, 루미르 신규 상장입니다. 이 종목에 굳이 관심이 있어서 이걸 소개한다기보다는 수요 예측과 시장에 들어섰을 때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 태도가. 뭐냐면 루미르가 국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했을 때 공모가 희망밴드 하단이 16,500원.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우리는 요 정도로 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비교 기업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평가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16,500원 하단부에서 27%를 밑돈 12,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야, 너네가 평가한 그 문과 쓴 택도 없어.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 주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13.1:1이라는 정말 초라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은 그나마 좀 높아서 130.78:1이 나왔지만 뭐 반도체라던가 바이오라던가 뭐 지금 로봇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그 뭐 유명한 종목들이 그 상장할 때 몇백 대 1, 수천 대 1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초라합니다. 루미르가 지구 관측 전파 센서 SAR 위성 업체여서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그룹에서 하는 뭐 이런 관심 있는 분야긴 한데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상한가는 아니죠. 일반적인 그 기업의 하루의 상한가인 24% 뭐 이것도 아주 적게 오른 거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오히려 낮은 공모가가 상승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기술 수출 4대 천왕의 폭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K-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줄기는 플랫폼 기술 수출입니다. 혼자 신약 개발을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무덤에 빠지는 게 아니고 플랫폼을 기술 수출해서 1등 그 기업들과 함께 나가서 무대를 밟는, 영광의 무대를 밟는 이런 그 사례들이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바이오 또 다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금 불꽃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이번에 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이런 찬란한 바이오의 원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대 1%의 수익도 허투루 버릴 수가 없는 순간이다. 명심을 하시고. 세 번째는 방산순환매 4번 타순까지 도달입니다. 뭐 북한이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북한은 6.25 때도 그렇고 평생 거짓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믿을 필요가 없고요. 지금 확전이 되는 것은 굉장히 기정 확실화된 것, 사실화되는 것 같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라지넥슨, 현대로템 그리고 풍산까지 1번부터 4번 타자까지 알려드렸죠. 결국에는 4번 타순에 있던 풍산마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4번 타자를 노리시는, 야구랑 똑같습니다. 강한 팀은 어떻게 되죠? 강한 팀은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가 계속 출루를 하니까 4, 5, 6, 7, 8, 9번 타자에게 기회가 와요. 약한 팀은요? 1, 2, 3번 타자가 아웃돼 버려서 뒤에 타순에 있는 사람들은 나서지도 못하고 이닝이 끝납니다.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오랑 방사는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4, 5, 6번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그것을 노리시면 신규 매수자들 분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이익의 폭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